크게 묻는다. 네. 세상 악랄한 OX 퀴즈. 질문을 듣고 3초 안에 대답하세요. 네. 나도 이제 귀여운 이미지보다 성숙하고 섹시한 이미지를 갖고 싶다. OX. X. 바로 X예요. 왜냐면요. 아직 대답이 아니에요. 네. 나는 앞으로도 연기 활동을 꾸준히 하고 싶다. OX. 3, 2, 1. 오. 나는 절대 음감이다. OX. 3, 2, 1. X. 어, 내가 이거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요. 어바웃 할 시간. Yeah, yeah. Let's go. 귀여운 이미지 여전히 갖고 싶다. 섹시해지고 싶지 않다. 저는 스무 살 되면 어른이 될 줄 알았어요. 근데 얼굴도 그대로고 뭔가 갖고 있는 분위기도 그대로고 무대 위에서 뭔가 카리스마를 약간 표출을 하고 싶은데 더 빼고 다 약간 뿜뿜하는 약간 느낌? 멋있어요. 냉추. 체리가 뽑은 이달의 소녀 섹시미 꼴등이 추우라고 들었는데 잠깐만요. 얘기 한 번만 하실까요? 지금 처음 들어요? 네. 기분이 어때요? 꼴찌래요, 꼴찌. 참담하네요. 가슴이 찢어져요. 인정해요. 꼴찌. 네. 아, 인정은 하는데 가슴 아프다. 솔직히 꼴찌인가? 아, 꼴찌긴 하다. 그렇다면 네. 섹시미는 꼴등이지만 네. 추가 꼽은 이달의 소녀 귀여운 순위. 아, 귀여운 순위. 1등은? 아, 저는 공동 1등으로 고원이와 아, 저를 하겠습니다. 아, 죄송해요. 그러면 꼴찌는? 꼴찌는? 꼴찌 2 중에 있나요? 네. 셋 중에 꼴찌가 있는 걸로? 네. 웹드라마 필수 연예 교양에서 에이. 금방 사랑에 빠지는 금사빠 금사빠 하는솔 역할을 맡아서 연기했잖아요. 감독님께서 주신 캐릭터가 저랑 되게 잘 어울린다고 하고 주셔가지고 감사히 받았는데 그때 활동 준비하면서 해서 뭔가 연기에 대해서 숙지를 잘 못하고 좀 들어간 게 아쉽긴 했었어요. 앞으로 뭔가 더 기회가 생긴다면 연기에 대해서 학습을 좀 더 해보고 깊이 파고든 다음에 해보고 싶은 생각은 있어요. 연기 경험을 하면서 스스로 얻은 게 있다면 어떤 점인 것 같아요? 카메라 앞에서 가만히 있어도 된다? 약간 제가 이 움직임이 좀 많더라고요. 화면 밖을 좀 자주 벗어나더라고요. 그래서 감독님이 약간 웃으시면서 이렇게 촬영을 하셔가지고 아 약간 이렇게 정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도 된다라는 거를 좀 느꼈어요. 특별히 좀 해보고 싶은 연기가 있어요? 학생 역할 그런 10대들의 성장 스토리 아니면 뭐 저는 꽃보다 남자를 너무 재밌게 봐서 그런지 Are you Prince Jung? 예! Yeah, 약간 이런 것처럼 오글거리거나 약간 이런 귀여운 로맨스? 응! 섹시한 연기가 들어오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할 수 있다 없다! OX! 혜연 씨! 혜연 씨! 제가 뭘 마다 하겠습니까? 열심히 하자! 돌발 미션! 네! 세상에서 가장 섹시하고 냉혹한 킬러 연기를 킬러요? 우와 와우 심의상 진짜 총이 나오면 안 되죠? 네 부득이하게 총모양 세상 차갑고 섹시하고 도도미. 냉혹한 그렇죠 도돔이 넘치는 킬러입니다. 레디 액션. 조심해 난 이제 예전의 김지우가 아니거든. 난 너와 레벨이 달라. 난 너와 레벨이 달라. 3단계. 오! 오! 저 표정 봐. 나 안 보고 싶었어? 나는 절대 응감이다에 아...
절대 응감 아니라고 하셨는데. 네. 절대 응감이라는 말을 하셨잖아요. 아, 근데 저는 상대 응감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싶었는데 그 자가 헷갈려가지고 상대 응감이에요. 절대 응감은 아예 그냥 딱 음을 딱 듣자마자 이거는 도입니다, 랩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인 거고, 상대 응감은 음을 하나 들려줘야. 뭔 앱을 하나 발견했어요. 네. 그러면은 이제. 근데 이건 절대 음감 테스트잖아요. 하드 한번 해볼까요? 절대 할 수 있잖아요. 하드로 이거. 하드. 하드? 하드. 알겠습니다. 그게 뭘까요? 또 한번 확인해 보시겠어요? 오답입니다. 파 맞아요. 네. 아, 파. 저 음을 하나 들어야 돼요. 파. 아, 저 못해요. 저 이런 거 어려워요. 알겠습니다. 내려와 주시고요. 저는 상대 음감이라고요. 여기서 그러면 정정합시다. 네. 출시에. 저는 상대 음감이에요. 상대 음감이고, 노래를 하나 들으면 그냥 거기에 자연스럽게 화음을 쌀 수 있고, 그냥. 나무 위키에 올라가. 네. 출시의 정보. 네.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진짜 수정해 주세요. 아, 저 절대 음감도 아닌데. 그냥 뭐 노래 누가 부르시면 거기 그냥 화음만 넣어드릴게요. 지금 안 그래도 화음을 네. 잘 쌓는다고 하셨는데 네, 네. 멤버 희진 씨가 복면가왕에 나갔을 때 네. 멜로디 편곡을 네. 3분만에 도와줬다. 네, 그냥 저는 그냥 그 정도예요. 약간 아니 저는 그냥 노래가 있으면 약간 화음을 그냥 넣는 정도밖에 안 된다. 우리 추의 개인기죠. 이뉴야샤 버전으로 안녕히 계세요. 해줬죠? 네, 해주세요. 네. 다영아 와라.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저는 이 세상의 모든 굴레와 숙박을 부숴던지고 새 행복을 찾아 떠납니다. 여러분도 행복하세요. 언니가 강요했어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